비트토렌트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벌써 8천만원을 넘겼는데, 비트토렌트는 왜 이렇게 힘을 못쓰는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먼저 힘을 내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2021년도에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단기 2평선이 장기 2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눌림이 왔고, 그후 우측 어깨가 형성되면서 고점을 돌파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우측 어깨를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고, 단기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번에 연준이 빚컷을 단행하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죠. 물론 앞으로도 흐름을 잘 지켜봐야겠지만요. JP모건에서는 11월에 또한번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올해 FOMC 회의가 11월과 12월 두번 남았는데 특히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데이터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만 잘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뭘 찾을까요? 바로 성장주, 기대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게 되죠. 이게 사람 심리니까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보다는 멤버십 가입이나 카톡방 입장만 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지겨워서 이번엔 제가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7년간 쌓아온 내공을 모두 풀어 볼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진짜 한 방을 노리고 시드를 제대로 불리려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왜냐면 미국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사상 단한 번도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2024년 선거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크립토닷컴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5억 8천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5년까지는 10억 명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치는 향후 몇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동안 최대 20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세계 1위 강대국인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예상밖의 핏격 사건으로 대선 승리 기대가 더 높아졌는데 이후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9,600만원까지 단숨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긍정적인 정책들과 발언들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리스도 지켜만 볼수 없다며 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올해 굉장한 불장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AI 다음으로 미래 핵심 테마로 주목받는 테마가 바로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풀어서 해석하면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RWA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지적재산권 이런 무형자산도 토크나에서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거래 접근성뿐만 아니라 비유동 자산에 대한 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로아 정보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이 블랙록마저도 미리 선점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는 RWA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펀드까지 출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 규모만 1경 3천조 원이죠. 게다가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까지 RWA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WA에 대한 글로벌 투자업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만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최근에 RWA 관련 코인으로 급등을 했었던 온도 파이낸스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000% 가까이 폭등을 했었고요. 이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까지 상장이 되면서 유동성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폴리메시 또한 RWA 관련 코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4배가 뛰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익을 가져간 사람도 적었겠죠. 이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캐치하고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인 시장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둘러싼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이 급부상하게 되고 어떤 기술이 생기게 되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요즘 세상이죠. RWA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장기 투자로 지금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rwa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여전히 바닥에서 매집 중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소 5,000%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까지 약 6개월을 기다렸어요. 워낙에 개미털기를 심하게 해왔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 원하는 자리는 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제대로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자리라서 굳이 무리하게 올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 권장사항의 문제에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블러 처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나는 올해 24년에는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두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 같은 건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리딩을 하지도 않고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새로운 주제와 코인들을 항상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이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항상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